이분이 딸한테 5년 동안 폭행을 당했어요. 딸한테. 폭행을 당했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아당의 매아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수행하면 네. 제가 참 많이 떠오르는 게 네. 그또 테마에 또 이제 일각이 있으시잖아요. 또 네. 테마 경험도 무지하게 많으시고 네. 혹시 요 근래도 혹시 테마나 이런 일을 좀 한번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온전한 테마는 아니고요. 네. 사연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제 저한테 오신 의뢰자는 아니고요. 제 네. 신제자한테 이제 오신 의뢰자 일에 제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어요. 예. 이분이 딸한테 5년 동안 폭행을 당했어요. 딸한테. 폭행을 당했다고요? 네. 그 딸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이후로 네네. 이 딸이 아버지가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서 딸을 이렇게 건드렸던 거지. 그러니까 한 번씩 딸이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한 번씩 씌우고 씌우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로 빙의가 돼갖고 엄마를 보면 그렇게 미운 거지. 자는 것도 미고 자다가도 폭행당하고 엄마가 막 그랬다고 하시더라고. 이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삶을 살고 있었나요? 그럼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어요. 병원에서도 뭐 원무과 이쪽에서 일을 하셨고 또 그전에도 뭐 사무관리직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여자분이신데. 네. 근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딸이 변하기 시작을 한 거지. 그래갖고 이제 엄마가 이상하다 해갖고 처음에 이제 이런 점집 같은 데도 가봤겠죠? 가보니까 뭐 딸이 뭐 빙의가 됐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신들렸다고 이래갖고 이제 뭐 일도 조금조금하게 엄청 하셨었나 봐요. 근데 그럴수록 딸이 점점점점 더 미쳐가는 거야. 뭐 이런 데 갔더니 귀신이 딸한테 더 붙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으셔갖고 교회를 또 가셨대. 아이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이가 안 낳는 거지. 아, 이건 인간병인가 해갖고 이제 정신병원에도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아이를 이제 계속 그랬었던 거지. 근데 약한 5, 이 아이가 이제 그런 지가 한 10년 가까이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한약한 2년 전? 부터 2년 전부터 이제 발동이 이제 확확 가는 거야, 이제. 확확 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가 하다 하다 안 돼갖고, 요번에, 제 신제자, 네 번째 신제자 있잖아요. 회아하고 있는데, 네, 마더의 네, 주인공. 마더의 주인공. 그 아이한테 갔던 거지. 근데 이, 내 넷째 제자 역시도 딸이 맞아요, 그랬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더 너무 공감을 할 수가 있던 거였었어. 그쵸.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돼갖고 이제 혜화한테 일을 의뢰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혜화가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어머니 이런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했는데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좀 어떻게 살려야지 않겠어요?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을 이제 의뢰를 받아갖고 이제 제가 거길 참여를 하게 됐는데 딸이 아버지 때문에 벌써 반이 감겨 있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휘감겨 있었으면은 막 테마로 막 갔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아버지한테 이제 반이 감겨 있던 거예요. 아버지가 왕래를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을 이제 군인을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아버지도 달걀에서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아직 100일은 안 되셨어요. 일하신 지는 이렇게 그 진행을 한 지는 100일은 안 되셨는데 그래도 지금은 따님이 어머니를 때리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정신과 약을 계속 먹고 있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근데 지금은 뭐 하루에 한 봉, 아침약, 뭐, 그리고 그 다음날은 끊고, 그 다음날 이틀에 한 번씩 건너서 이렇게 먹을 정도로 좀 정신이 많이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대화도 하고 같이 하면서 밥도 먹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유아교육과 이런 것도 공부도 다시 하시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거나 하나하나 나아지는 걸 보니까 우리 혜화가 자기 그딸 때문에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딸이 지금은 온전하게 잘 사회생활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얘도
정말 열심히 빌고는 있어. 기도는 하고 있어. 그러면서 딸이 점점 조금 좋아집니다. 좋아집니다 하니까 얘가 힘내서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딸 사연 이렇게 제가 이제 100%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정말로, 그런 요 근래는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잘 해결됐기 때문에. 네. 근데 또더 좋은 거는 우리 혜화가 또 그런 일을 겪고 온 아이다 보니까 남들보다 비는 마음이 더 남보다 10배, 20배 더 크지 않을까요? 하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정말 빨리 이제 뭐 조금 지금 이제 회복 단계니까 우리는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100일 안에는 성불 봅니다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수술을 했으니까 아무는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했어. 새살이 붙고. 그렇죠.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빨리 화목한 가정, 빨리 웃음 많이 피는 가정 빨리 왔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제 외아시녀가 좀 안타까운 사연에서 이제 좀 많이 회복돼가는 그런 과정 또 하나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